지금 아이고 이거 큰일났다 지갑을 꺼내놨네. 지갑을 풍당할 뻔했네. 아무 생각 없이 큰일 날 뻔했어요. 지갑은 안 되고요. 일단 지금 저 앞에서 아무래도 부자지간 같은데 패들보드를 타고 낚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릴부터 세팅을 하고 배터리만 아주 못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해서 낚싯대는 싸구려, 릴은 그래도 뭐 괜찮은 애로 가져왔습니다. 오케이. 베트남 푸꾸옥에서 오랜만에 서프피싱 패들보드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. 지금 약 아카디아에서 대략 한 1km 정도 왔나 보네요. 1km 조금 안 되려나? 어쨌든 전반적으로 피싱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낚시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. 자, 일단 켜고 쌍낚시를 이용해서 한번 한국에서 가져온 쌍낚시. 자, 일단 얘로 한번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. 잘 돼야 될 텐데 쌍낚시로 한국 낚시를 가지고 일단 쌍낚시. 야, 구부러졌네. 펴줘야지. 오케이. 펴고 낚시를 이용해서 묶고 줄을 하나 더 달아야 될 것 같네요. 이게 지금 약간 무게가 약할 것 같아서 줄을 하나 더 다는 걸로 믿기. 금방 엄청 떠밀려왔네. 쟤네들 앙커 안 달았다고 하는데. 으이크. 아이고야 먹물이. 어구. 어구. 어딨어. 아이 이빨로 뜯었습니다. 아이고야 큰일났네. 이거 낚시를 잘 다뤄야지. 안 그러면